떠날 그날, 오늘은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령이 왕에 즉위한 바로 그날입니다. 조선왕이 이제 27명, 그중에 이제 적장자 출신이 7명, 맞죠? 7명인데 특히 철종은, 야, 이건 굉장히 특유한 사유 아닌가요? 그렇죠. 네. 농사 짓고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왕이 돼 있더라. 네. 사실 이런 이 대반전, 인생 대반전 스토리 정말 너무 동화 같아서 사실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판타지 같은데. 근데 정말 나중에 어찌됐든 그렇게 뭐 좀 신나는 일 아닙니까? 네.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온다는 거. 이런 신화가 좀 필요한 시대. 항상 그런 꿈 꾸죠. 사실 이 조선 왕실 19세기를 보면 그 좀 연이어서 그 준비된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아니라 막 의외의 변수가 발생한 거죠. 순조가 돌아가시고 효명세자가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결국 요절하면서 8세의 헌종이 왕위에 올랐고 헌종 사후에는 아예 후계자가 없어서 철종과 같이 정말 그 뭐 전 지역에 있는 그 왕자들을 수배를 해서 결국은 모셔오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이 후계자 계승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지목할 수 있는 권한은 이제 대왕 대비에게 있는 거잖아요. 순왕 왕후. 근데 이제 그녀가 지목한 이 철종에 대한 이원범 외에도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었다면서요? 있었어요. 네. 후배 오를 가능성이 있었던 그 사람들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기호 1번. 짜잔. 남연군의 아들 흥선군 이하흥 외 3명입니다. 이하흥 같은 경우는 당시 30세였고요. 자, 기호 2번. 자, 선조의 아버지 그 덕흥대원군의 종손인 이하전이 있습니다. 아니, 나이 8세, 좀 어려요. 자, 다음 네, 네. 기호 3번. 은원군의 손자 이경흥, 이원범의 둘째 형입니다. 나이는 22세입니다. 자, 마지막 기호 4번. 은원군의 손자 바로 이원범. 네. 나이 19세입니다. 예. 19세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근데 저거 근데 이상하네. 아니, 무슨 후보인가 말이죠. 저렇게 집단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하흥 외에는 또 뭐예요? 예, 외는 뭐죠, 진짜? 이하흥은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하흥의 형제들은 뭐 다 후보군에 있을 수 있는데 이하흥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이미 30세였고 그리고 이하흥은 종친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굉장히 고위층의 인물이죠. 또 워낙 또 인품도 좋고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니까 아마 저 이하흥을 왕위로 옹립하는 데는 굉장히 꺼림칙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여러분께서 진짜 지금 유권자예요. 소중한 한 표 어디에 행사하실 것 같아요? 어떤 유권자? 유권자 당연히 이하흥이죠. 아, 일본이죠. 이후의 행적이나 정치력을 본다면. 근데 이때는 이제 유의해야 될 게 국민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왕실에서 유권자하는 거예요. 유권자가 이제 오히려 왕실이 돼버려서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제일 유력한 후보는 2번입니다. 이하전. 예, 나이도 8세에 불과했고, 그러니까 왕이 되게 가장 적절한 나이였고, 그렇게 가까운 친척도 없었고, 그다음에 외아들이었고 하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 KBS.